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제가 그 기사 내용으로 갔다가 하이드로리튬이랑 어반리튬을 올려놨더니, 와, 이거 뭐 광신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부립니다. 그냥 악플 적어놓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질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언젠가는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사고 계신 분들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내용 보시면은. 이거 보고도 진짜 이거, 와, 그래도 나는 뭐 전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답이 없어요. 뭐 전웅 박사의 기술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거고 잘 된다고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엄청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주변의 정황을 봐야 되겠죠. 경제인사이트 확장을 가입해주신 뇌안이성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이트 확장을 하시면은 인사이트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뭐한 달도 넘었죠. 한 달도 전에 이렇게 연락이 따로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텔레그램 쓰지 않는데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텔레그램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두개딱 주고 갑니다. 자, 리튬 플러스 관련된 PDF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수산화에 대해서 뭐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이제 지식 경제부랑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웅 박사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보내주더라고요. 일방적이죠. 자, 리스트 연구원 7명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중요하게 선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 전웅 씨가 여기 있다면서 2013년 12월 21일 날 기사를 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일단 봤어요. 전웅이라는 사람이 실체가 아,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뒤에서 얘기를 했죠. 내용을 보내니까 저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남겨주셨고, 검찰청 재직 시에 수많은 주가 조작범들을 구속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시길래 저는 아, 이거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내부 거래랑 비슷한 거죠. 내부 거래를 갖다가 한낱 3,000명밖에 안 되는 유튜버인 저에게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죠? 시간이 허용되시면 직접 보자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런 것 필요 없다. 오해할 것 없이 그냥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의혹이 남지 않게 그냥 해소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이제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뭐 전웅 박사님이 이제 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초에 KBS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SK온과 에코프레임에서 뭐 양산품 품질 테스트 결과 발표 등등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날짜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2월 12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과거에 그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여기 있는 리튬 플러스 있는 사람들한테 스토킹을 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제 영상이 내부자가 팔기 바로 전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국진성 씨그 외의 투자조합들이 팔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토킹까지 당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시면 뭐 KBS 인터뷰 있고 이렇게 있다.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영식 원성 중등 뭐 불공정 거래는 위에서 이제 고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확실하게 여기 있는 세력들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분이 그냥 인정을 하신 거죠. 엮여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한국 경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54개의 기업 이 중에 하이드로 리튬이 포함이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여기서 지금 내부자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이버 게시판에 이상한 이 칼트라는 이 익명성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추종하는 신봉자들이 와가지고 뭐이 사람이랑 대결해서 졌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칼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저한테 연락을 했던 이 사람이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일을 할 이유도 없죠. 그 사람을 사칭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자료를 갖다가 그냥 주가를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를 조작. 거기 앞에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칼트님 이 방송 보고 계시면은 칼트님만 이런 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주가에 조작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도 하고 계시죠. 어쨌든 저랑 뭐 관점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랑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내부 관련 이야기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몰라도 공유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튬 플러스의 사업 전망 및 이제 경영 목표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내보내기와 복사 또는 재배표 사용을 금합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 저한테 보냈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좀더 신빙성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구소장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의 이력에 대해서도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연구소 인증서 받는 거 돈만 주면 됩니다.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이거 제가 과거에 다른 유사투자자문사에서 그 뭐냐 자기들 아래에 무슨 뭐 기업부설 연구소 투자를 갖다 연구한 그런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만 갖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특허증 이렇게 나와 있고, 조농 박사에게 집주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기술가치 산전 요약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죠. 이런 자료를 갖다가 그냥 뿌린 겁니다. 그냥 뿌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서 지식경제부랑 같이 했다는데요. 자, 탄산 라툼 뭐 이런 거 있고, 안에 보시면 내용 자체가 제가 많이 가렸지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뭐 기계를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80몇 쪽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얼마에 뭐 사업비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자체 보안 관리 진단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이 상당히 허술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죽 욕을 먹었으면은 제가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하겠어요, 그죠? 이거 그런데 뭐 내용 자체를 공개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자료를 저는 받았지만 12월 10일부터 전혀 사지도 않고 일관된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경각심을 계속 드릴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뭐 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뭐 너는 뭐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어떻든 간에 팩트 보여드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칼트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증권 게시판에서 이걸 갖다 선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제가 몇몇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 뭐 이런저런 걸 하나 봐요. 조심하세요. 이거 대포폰입니다. 100%예요. 자, 이렇게 세력 지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굳이 한다고요?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연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리튬플러스는 뭐 깨끗하다, 전원박스는 깨끗하다, 그러면은 여기 EV가 왜 들어가 있으며, 그죠? 다이나믹 디자인 이게 왜 들어가 있으며, 그죠? 넥스턴 이거 왜 들어가 있어? 이거 왜 들어가 있고, 결국 여기 애들이 여기랑 엮여 있는 거 지금 다 그려져 있는데 이걸 왜 하시는 거냐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뭐 어쨌든 간에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갖다가 하고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계좌를 맡기고 계신 분들이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너무 크면은 사람들이 인지부조화가 생겨요. 인지부조화. 이 인지부조화 때문에 지금 야 재용만 또 막 엄청 하실 수 있는데 정신 빨리 차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만 하자면, 가디언즈 클래스 일기를 갖다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입니다.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포지션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 항상 이게 우상향으로 됐을 때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매수에 100% 담는 것보다는 매도도 함께 담으면서 요거를 갖다가 상충시키며 수익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은 시간이 든든하다 싶으면은 이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할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가에 담는 게 좋다. 근데 이 저가가 경기 침체가 된다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매도를, 그러니까 고평가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차익을 보고 그 차이뿐만큼 요 좋은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을 갖다가 이어가면서 종목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그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어차피 하신 주식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인지를 한번 해보시고 강의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이 모두 물려 계셔도 이 매도 포지션은 행성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을 과하게 쓰신 분들은 이거에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매도 자체가 신용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이미 쓰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쨌든 수익을 보고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서 배워서 내가 꼭 써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2월 주중에 이제 인원을 모은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착순 10명께는 가디언즈 매도반 6개월 정도 무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강의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신다면은 조기에 종료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변만을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보시고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 번호로 강의 참여 문자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진짜로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뭐 전웅 박사의 뭐 이제 퍼센트를 믿고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제가 방송을 갔다가 낸 시점이 이때쯤 세력들이 매도를 시작한 게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고 여기서 대부분 다 털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쌍봉 찍고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올려줄 것이냐 이건데 무슨 뭐 대기업과의 고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실제로 기술이 있으니까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기술이 양산이 되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술은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지금 세력 지도를 보고도 이걸 갖다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면은 이미 여러분 계좌는 끝난 거예요. 납치당한 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이거는 전액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주식은 자신이 판단을 진짜 믿어야 되고 비판적으로 최대한 봐야 돼요. 비판적으로 보고 봐도 이게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사가지고 손실 보실 바에야 가디언즈 멤버십 신청하셔가지고 비용 내고 저한테 어떻게 주식 사는지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을 갖다가 아끼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는데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죠? 지금도 보면은 게시판 자체가 이제는 전웅 박사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희망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사기꾼 내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어진 건데 아직도 그럽니까? 물론 이 사이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뭐 손절 스케줄 재방송 보시고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신 분들은 속이 쓰르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종목을 한 번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여기에 연관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만 테마 컨텐츠 자체를 갖다가 세력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엮여 있었어. 이게 다 엮여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수익 보고 나오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들 여기서 몇 년 동안 몰려 계셔서 탈출 잘 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엄청 고마워요. 왜 당신들은 이상한 것만 사가지고 저를 갖다 비난하고 욕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폄하하실 정도로 제가 팩트 없이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트라는 이 사람이 뇌피셜이겠죠. 새만금 공장을 간다? 새만금 공장 갈 수 있을까요? 갑니다. 못 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뭐 300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똑같이 셉니다. WI 자체가 본업 자체가 이게 전혀 상관이 없고 예전에는 IT였다가 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이름만 바뀐다고 해가지고 제가 손흥민이 되나요? 오늘부터 문흥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일 EP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거는 없어요. 물론 폭삭망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디 정신 차리시고 이 영상 보시고 제발 부디 정신 차리시고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셔도 돼요. 진짜 기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양산되고 나서 하셔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점상 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 찾으면 돼요. 이 종목으로 꼭 수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악플은 본인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